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 가운데 마지막 주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한 주간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주간, 이 주간을 고난 주간 또는 종려 주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주간 더욱 경건하게 더욱 은혜롭게 보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오늘 사순절 기간 마지막을 보내면서 고난 주간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예배 드리겠고 성찬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그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제35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오늘 포함해서 이제 꼭 엿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의자를 왜 둘러 엎어가시면서까지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훼손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의 어느 건물이 또는 집기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정신, 즉 믿음의 본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설명으로 하자면 다시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레크레이션을 문화센터를 또는 무슨 사회복지사업을 무슨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성전의 본성은 아니지요. 예배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도 여러분 예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있으면 그것이 광야가 됐든 그것이 움막이 됐든 그것이 단촐한 빌딩이 됐든 어느 곳이든 그곳은 교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 죄사함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감히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예배보다 잔치하는 것, 문화적인 것, 교육 기능으로서의 역할, 여기에 더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좋아하는 일만 교회 와서 하려고 하는, 즉 한마디로 신앙보다는 자기 놀이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봉사가 좋아서 또는 찬송 부르고 또 찬양 부르는 게 좋아서 아니면 인간관계 맺는 게 좋아서 그래서 성전을 예배당을 드나든다면 그건 자기 놀이터 삼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오늘 이 본문 속에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훼손되어가는 걸 보면서 분노하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 제사, 죄사함의 능력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성전에서의 이 매매 거래는요 먼 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제 성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재물을 어떻게 보면 참 합당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처 부패한 지도층과 그리고 거기에 터잡은 상인들에 의해서 본래 이런 선한 취지는 사라지고요. 그 현장에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돈을 바꾸고 뭐 재물을 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원래는 좀 좋은 의도, 선한 의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 성전 입구에 있는 장사꾼들이 이 예물은 네가 세상에서 오염된 것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정결한 양으로 바꿔가라 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던 양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환 비용으로 웃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문제는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제물을 교환하려고 할 때 먼저 사람에게 이것은 오염된 것이라고 그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받아놨던 것을 또 웃돈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도의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액면 가치가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웃돈을 주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식 환율로 얘기하면 뭐 만 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10,000원을 주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사가는 거예요. 이 5만 5천 원을 내고 이 장사꾼들이 갖고 있던 5만 원을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긴 그 차익을 이 사람들이 크게 남겨 먹었는데 이 장사꾼들이 자기네들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는 종교적 권력을 가진 제사장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제사장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이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착취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재물을 바꾸면서 돈을 바꾸어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것을 갈취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 성소에서 필요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주 부패한 악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거래되는 그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세속적 목적을 추구할 때는 여러분 그런 성전같이 신성한 곳조차도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곳으로 변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 다른 교회 말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신성성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성성이 부재된 그런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거기에 죄사함의 능력이 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회복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잔치집 갖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그래서 죄사함의 권능이 상실한 그러면서 기도가 사라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 곳이라면 우리는 껍데기 건물로서의 교회만 존재할 뿐이고 우리의 심령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만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은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신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속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인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 참 그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도 성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예배로서의 기능을 가지면 여러분 이것도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혹은 세속적인 권력과 탐욕과 부정과 불의가 사라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회복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제대로 쓰임을 받는 일꾼이신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북교회 또 한국교회의 멤버 일원으로서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그래서 그곳에서 재물과 물물을 교환한 이들에게 화를 내셨던 그 모습이 오늘 저희를 향해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보이고 싶으신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성전의 기능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성전을 찾아와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어렵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들으시고 응답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이 고난의 주간에 더 깊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성경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있습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은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 자녀가 복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